얼마 전에 의암호, 의암댐에서 발생한 이 참사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물이 거세고 의암댐이 초당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 그 인공 수초섬이 뭐라고? 민간 작업자와 공무원들, 경찰까지 모두 다 거센 물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몇몇이 구조됐던 그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춘천시장이 살인 혐의로 고발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진실 공방도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의암호 사고 춘천시장 살인 혐의 고발. 어제 시민단체가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관련해서 이재수 춘천시장과 시 관계자 등을 살인,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한 얘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사망자와 실종자들 위에서 시키면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 지시 내린 사람 없었다며 책임 회피하려는 춘천시 및 관련 업체를 강제 수사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시장, 이 시장은 경찰 수사 등의 성심껏임에 한치의 의미 없도록 조치하겠다. 신속한 수색과 피해 수습에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잠시 후에 뭐 진실 공방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다뤄보겠지만, 지금 춘천시장이 고발당한 까닭이 뭡니까? 그러네요. 일단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CCTV랄지 아니면 이제 파손된 침몰된 경찰청에서 그 블랙박스 네 개를 이제 수거해서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원인은 곧 밝혀질 건데, 그런데 살인 혐의로 고발한 것 자체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사 춘천시장이나 춘천시 관계자가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뭐그 사람들을 죽일 목적의 어떤 고의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고의적으로 아니면 뭐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로 인해서 어떤 상해나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사나 뭐 치사죄 정도는 뭐 이것도 인정된다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살인의 어떤 고의가 있는 것처럼 마치 고발한 것 자체는 뭐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도 아니 시에서 지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공무원이, 그것도 출산 휴가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그비 오는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가서 그런 수초와 관련된 작업을 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이 있고, 지금도 아직 그 의문은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춘천시에서는 직접 공무원에게 지시를 한게 아니고, 이 인공수초를 관리하는 업체에게 쓰레기를 좀 수거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이해가 가지 않냐면, 이렇게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의암댐 수문 14개 중에서 9개를 갖다가 방류하는데, 그 물살을 엄청 쓸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순간에 왜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냐는 거죠. 더군다나 설사 일부 쓰레기를 수거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비가 오기 때문에 쓰레기는 또 밀려올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 수거 업체에서는 그 지시를 받은 건 맞다. 그런데 그 지금 우리가 아까 안타깝게 사망한 그 주무 공무원에게 연락을 해서 좀 이걸 도와달라 이렇게 취지로 얘기했다고 이렇게 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아직 사실관계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매뉴얼이 없었고, 더군다나 의암댐을 관리하는 게 한국 수자원공사거든요. 그러면 한국 수자원공사하고 소통을 하게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안 된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거 자체도 전혀 서로 상의가 없었고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런 대형 참사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참사의 원인을 두고 누가 지시를 했는가와 관련된 진실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누가 작업을 지시했나? 진실 공방 가열. 인공수초섬 관리 민간업체 직원 A씨가 유가족 측이, A씨의 유가족 측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직원 A씨 이렇게 직장 동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감독이 집요한 데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현장 직원 상주 안 하시나요? 아니 내가 할 말이 없었다. 그러자 동료가, 걱정되는 건 아는데 정도껏 해야죠. 아 이해는 해요. 비 오는데 뭔 상주야? 그러다 직원 죽으면 책임지나? 라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겁니다. A씨 유가족 측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사고 발생 하루 전 춘천시 공무원으로 돼 있는 문자 발신인 오후 3시부터 소양댐 방류하오니 인공수초섬을 안전하게 관리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경 춘천시 공무원으로부터 두 차례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 유가족 측은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춘천시는 직원에게 수초선 관리 당부하는 문자 전송 등은 집중호우 상황에서 예찰과 관리 상황 확인을 위한 일반적인 현황 파악 수준이다. 사고 당해 수초선 관리를 지시한 적이 없다. 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민 기자, 약간 지지공방이에요. 유가족 측은 시에서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 그리고 앞서 문자 메시지에서 감독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의미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서 피소됐던 춘천시의장이나 춘천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춘천시 상부 차원에서는 인공수초선 떠내려가게 둬라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거기 출동하지 말라라고 말렸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자체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봐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전 이재수 춘천시장이 너무 섣부르게 처음 얘기를 하면서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개한 문자 메시지는 사고 나기 이틀 전 문자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당일날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춘천시 측에서 어쨌든 민간 관리 업체 측에 무언가를 요구했던 건 틀림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굉장히 이제 거기에 상주하면서 뭔가, 수초선 관리에 굉장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당일 사고가 난 날, 지금 춘천시의 주장은 그거죠. 담당 팀장은 오히려, 출산 휴가 중인 주무관이 현장 가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조심해라. 그리고 수초선이 많이 떠내려가면 낫더라. 그리고 기간제 공무원을 동원하지 마라. 이런 이제 모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춘천시의 지시에 의해서 수초선 관리를 하다가 무리하게 관리를 하다가 당시 의암댐이 초당 만 톤씩 방류하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굉장히 위험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지시한 건 아니다. 이게 춘천시 주장인데. 아니 그런데 그 선박 사고 당일에 춘천시 공무원들이 수초섬 주변 부유 쓰레기 제거 작업을 지시했다. 춘천시 환경 담당 계장과 여직원이 현장에서 수초섬 일대 부유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지시했다. 수초섬 제작 업체가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지시와 그다음에 뭐 지금 조금 얘기했던 춘천시 해명은 그것이 지시가 아니라 물을 방류하고 있으니 예찰해달라, 그러니까 미리 가서 좀 관찰을 해달라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사실 경찰이 이제 당시에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그다음에 뭐 통신 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포렌식을 좀 해보면 충분히 뭐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춘천시 제가까지 이제 수천시장의 문제를 좀 제기했던 거는. 바로 이제 사고 다음 날 춘천시장이 바로 해명을 하면서 우린 담당 팀장이라든지 위에서 상부 지시가 없었다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오히려 말단 공무원이나 하급 공무원이나 아니면 민간 책임 민간 관리인 쪽에 책임을 떠넘긴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족들이 지금 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 점에서 좀 너무 섣부르게 예단을 하면서 오히려 유족들의 감정을 상하했고, 그러면서 좀 이 사태를 진실 공방으로 몰고 간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고승덕 변호사님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춘천시는 환경 담당 계장과 여직원 등이 찾은 건 맞다. 하지만 그건 그냥 예방 차원의 불타기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 수초섬을 제작했던 민간 업체가 담당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다. 그러니까 이 수초섬을 제작한 민간 업체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춘천시가 또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제 통화 내용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게 없고, 아마 이제 조사를 하더라도 통화한 사실은 나오겠지만 그 녹음되지 않는 한은 이제 그 지시 내용이 뭔가는 지금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고, 더구나 주무관이 이제 현장에 갔다가 또 이렇게 사고를 당한 상황에서 주무관한테 약간 책임을 전가한다고 하는 또 그러한 의혹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역시 진실은 앞으로 이제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해야지만 밝혀지겠지만은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서로 이제 춘천시가 지시했다 또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하는데 춘천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팩트를 좀 들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초섬이 1차는 완공된 게 있는데 2차가 아직 그 완공이 안 됐어요. 예. 그런데 수초섬 공사라는 것은 도급 공사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와야지 원래는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당으로 받는 관리 업무가 아니고 이건 이제 납품이 돼야지 이제 잔금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업체로서는 만약에 납품하기 전에 사고 나가지고 떠내려 가버리면 그 일을 못했기 때문에 원래는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불가항력은 그 공사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춘천시가 완공되기 전에 이제 기성고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가에 따라서 돈을 주는데, 그 돈이
그 14억인가 그 중에서 11억인가 가까이 이미 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출세금이 떠내려가가지고 납품물이 없게 되는 경우는 그럼 나간 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또 춘천시 내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건 경우에는 업체는 업체대로 이걸 지켜야지만 돈을 제대로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 거고 춘천시는 돈 나간 데 대해서 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물건이 없었는데 돈이 나갔냐 이런 그 책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춘천시 스스로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경찰에서 제대로 좀 조사를 해가지고 도대체 누가 지시를 해서 누가 지키려고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히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